우와! 봤어! 우와! 예쁘다! 아, 오, 바다 봐! 우와! 오, 이게 바다 바로 앞이야! 너무 예뻐! 나도 찍을래. 잠깐만, 나도 찍을래. 빨리 찍어야 해. 빨리 찍어야 해. 와, 대박 사람. 로데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어. 아, 진짜 색깔 너무 예뻐. 어, 이거 초등까지 키웠는데. 어, 맞다. 키웠다, 비롯. 하늘. 자, 우리 낙하산 찍자. 좋아, 좋아. 야. 아, 애들 이쪽으로. 2, 1. 자, 하고. 2, 1. 자,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오늘 우리 저녁이 정말 특별한 저녁이 될 거야. 왜? 왜? 왜냐? 우리 게스트가 있어. 게스트? 우리를 위한 여기 진짜 특별한 분이 오셔서. 누구? 안 알려주지. 내가 안 알려줘. 왜? 그냥 만나러 가자. 오케이. 어, 그냥 가자. 가자. 먼저 달리고 있어. 빨리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궁금해. 만족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세요 오세요. 왔어요. 대박이죠. 와, 완전 맛있는 냄새가 나서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특별한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보령의 특산 이 술을 제가 소개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쭉 가져왔어요. 자, 앞에 보이는 거, 후연생 우유 같은 거. 다 아시죠? 막걸리. 그렇지, 막걸리. 아, 이거 1인분이에요? 네. 미호한테는 1인분.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증류주인데 이거를 증류해 놓고 증류시키면 이게 소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26도. 아, 괜찮네. 알코올. 이거는 52도. 에? 보드카가 한 40m 하잖아요. 40도예요? 위험하니까. 도수가. 위험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술이 더 깔끔하고 잘 넘어가. 근데 이제 일어나질 못하지. 일어나지. 이거 벌칙으로 가자. 내가 이거 벌칙으로 하자. 열심히 해야 벌칙으로? 이거 52도짜리 벌칙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자. 진 사람이? 제일 좋겠는데. 일부러 지지 않을게. 술은 낮은 도수부터 높은 도수 올라가야 그렇죠. 예, 덜 취하고 좋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낮은 도수 이거 뭐죠? 막걸리 먼저 먹을 건데 이게 그 보령에서 나오는 술인데 이 술 만든 마을이 참 되게 웃긴 마을이야. 왜요?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만든 거예요. 술을 한 마리라 그러면 엄청 무거워. 이만한 술을 어깨에 짊어지고는 못 가도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는 갈 수 있다라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만든 술이에요.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어서 이제 그 만든 건데 이거 한번 먼저 맛보겠습니다. 많아요. 이렇게. 근데 우유처럼 되게 막걸리가 진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향 먼저 맡고 한번 맛 좀 보세요. 네. 어머, 냄새. 되게 부드럽게. 우와. 막걸리차. 맛있어요. 그리고 향이 어떤 과일 맛 나는 것처럼 되게 딴 맛이. 단맛이 나. 향도 약간 그 단향 조금 나면서 맛이가 굉장히 부드럽죠. 이 부드럽고 달달한 맛은 찹쌀에서 난 거예요. 찹쌀이 굉장히 단 곡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난 거예요. 진짜 시골 생각이 나. 시골 가서 아침부터 한잔하고 반일 하고. 남겨서.
우리 딸도 또 같이 이렇게 아이고 오케이. 향은 다르다. 달라?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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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요? 그죠? 이게 먹을 때 더 훨씬 더 부드러울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게. 그래요? 아, 신맛이 안 나요. 어, 근데 이거 음료수 같아요. 과일 맛은 나와요. 약간 신맛이 나잖아. 어, 그치, 시지? 어, 어. 신맛이 나요, 살짝. 이게 살짝 눅눅 같이. 네, 네, 어, 약간 이거 신맛이 나서. 이거는 8도. 맥주보다는 센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막걸리를. 특별한 그 신맛이 뒤에. 약간 요거트 같아. 요거트 같아. 요거트 같아. 자, 이제 청주를 먹을 건데. 청주 안주는 해산물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해산물 좀 가져올게. 이건 아까 막걸리 먹은 거에 도수가 두 배예요, 두 배. 오. 자, 우리 참 우리 각자 자기네 나라 건배 뭐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찐찐. 그 다음에 없어요. 아, 인도네시아 없겠구나. 아, 맞아. 무슨 말? 그 다음에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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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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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나발. 나발. 카라멜 향 같은 것도 나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카라멜 맛이나 좀, 어, 맛있어. 미쳤다, 그치? 얘는 약간 고급스러운 오, 굉장히 맛있다, 이거. 우와. 아, 이거 해산물이랑 같이 어울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죠? 맛있어, 맛있어. 새우랑 너무 잘 어울려. 이거 하지 않니? 기저귀. 이거 막걸리하고 청주하고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청주. 마이미 갔다 왔다 해요. 저도요. 갔다 너무 맛있으니까 이 술도 매력 있어요. 그럼 이 술이 한 조선 시대부터 있는 술인가요? 아니죠. 훨씬 더 이전. 훨씬 더요? 아, 술은 훨씬 더 이전. 와인이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회사는 와인 되게 오래동안 그러니까. 한잔 사면 안 되겠죠? 어, 다른 거 있잖아. 맞아. 다른 거. 자, 이건 금빛. 어, 아까 금빛 빨개 먹어. 이 금빛은 아까 이 은빛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색 봐봐, 색. 색이 굉장히 그렇지, 저거 쏟대는 비슷한 그런 색이 나죠, 와인. 좀. 자, 이게 우리 좋아하는 막걸리. 이거 조금 더 세게. 되게 너무 맛있어요. 그죠? 좀 더 산뜻해. 좀 더 가벼워. 저거보다는 가벼운 맛이. 형, 이것도 청주예요. 특별한 청주인데 색이 로제 비슷하지. 오, 그죠? 이게 왜 달라요? 반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이름이 있어요. 금미주. 금미가. 검은 쌀로 만들어서 색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를 먹기 전에 우리가 아까부터 만들어둔 특별한 안주가 있죠. 보령 돼지로 만든 항아리 구이. 와, 메인입니다. 항아리 구이. 자. 자, 항아리 구이 다 됐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뭐가 달린다? 맛있는데 근데 그냥 약간 와인 느낌. 이거는 와인 쪽이 더 가깝다 맛이 그죠? 어, 이거 좋아요. 이거 괜찮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제대로 돼지 맛이 나. 약간 어떤 향이 나. 부드러워요.
이거는 불로 익힌 게 아니고 연기로 익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딱딱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맞아. 엄청 부드러워서. 오늘 진짜 이게 우리나라 술 중에 대표적인 막걸리하고 청주 시험해봤습니다. 한국 술에 대해서 느낀 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처음 먹었을 때 그리고 한 시간 다음에 먹었을 때 맛 박혀요. 이거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그래요? 네. 오, 이야, 역시 와인의 나라 스페인. 이 카라멜이랑 바닐라 맛이 살짝 섞여 있고 맞아요, 맞아요. 살짝 꿀 그 맛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디저트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남자친구랑 처음에 썩었을 때 그런 달콤한 것만. 어허. 달콤한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맑고 가볍고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제 마음이 담긴 것 같은 막걸리예요. 우리 술 맛평가 1등은 태국 믹스! 축하합니다. 믹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이체하러 갑시다. 믹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품, 그 상품이 뭐냐면은 그 만드는 야, 어, 진짜로요? 믹스 덕분에 이런 이벤트를 그렇지, 그렇지. 언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